What have been the biggest stories in human history? Throughout the progress of ideas, the founding of religions, wars and conquests and empires. All these are big deals. They did not bend the curve of human history very much at all. But there's one thing that did. We invented the steam engine. Once we had a working steam engine, we human beings could, for the first time ever, meaningfully harvest all of this energy that was stored in the world's fossil fuels. And then along comes the steam engine, which is the birth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in the blink of an eye, that situation changed forever. That the digital revolution has to be pretty spectacular to measure up to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Now that we have these unbelievably powerful technologies to transform the world, are we transforming it for the better or for the worse? My name is Andrew McAfee.전 벌어진 세기의 대결. AI가 둔 한 수가 인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도 씁니다. 그것도 훌륭한 실력으로 말이죠. 인간과 AI. 다음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앤드루 맥아피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가 쓴 책 제2의 기계 시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다가올 사회를 진단하는 키워드가 됐죠. 기후변화, 양극화, 심지어 전쟁. 인류에겐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요. 누군가 짠 나타나 해법을 들려줬으면 싶죠. 앤드루 맥아피에게 청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앤드루 맥아피입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하죠. 이번 강의에선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인간의 생활상을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한 이후 제가 공부한 모든 것과 읽었던 모든 연구기록, 살펴본 모든 증거와 자료, 제 연구와 저서, 논문들을 종합한 결과 저는 아주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결론이죠. 과학기술의 발전 말고도 인류 역사엔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일하는 학구적인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 모임에 갔다고 가정해 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뭘까? 이 질문을 하면 아주 활발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도무지 끝나질 않아요. 저마다 강한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명을 바꿨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크게 두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사상의 등장이 가장 큰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종교의 탄생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 주장해요. 새 종교가 사람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종교나 이념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겪은 분쟁과 정복 전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수많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또 자연 그 자체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이따금씩 인류에 찾아오는 전염병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답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토론으로 결론 내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정답을 딱 짚어낼 수 있겠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게 뭐냐는 이 광범위한 질문에서요. 저는 숫자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만 그런 게 아닌데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표현하는 멋진 작업을 해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굴곡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굴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꽤 정확한 선을 그을 수 있죠.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살았냐는 겁니다. 우리는 꽤 정확한 근사치를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사회 개발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표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숫자로 답을 표현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숫자가 당시 지구에 살던 인구수든 혹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사회 개발 지수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 굴곡은 모두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수를 보고 있든 상관없이요. 그래프를 따라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지루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구수는 아주 천천히 증가할 겁니다. 사회 개발 지수도 증가하지만 그 속도는 아주 느리죠. 제가 언급했던 모든 발전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발전, 종교의 설립, 전쟁과 정복, 제국의 성립, 영이나 미적분과 같은 핵심적인 발견, 르네상스 시대, 모두 분명히 큰 사건들이지만 인류의 굴곡선을 크게 휘어놓지는 못했습니다. 한 사건이 벌어지자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건이란 대체 뭘까요?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제임스 와트라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건 아니고요. 증기기관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발명됐죠.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발전시켰습니다. 홍수가 생긴 탄광에서 물을 빼는 데 썼는데요. 증기기관이 처음으로 쓰인 곳이었죠. 또 철도나 증기선을 통해 석탄을 운반할 수 있었고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데도 증기기관을 사용했어요. 그 공장에서 금속과 섬유, 직물을 만들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걸 공장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의 모든 순간보다도 바로 그 순간이 다시 말해, 와트가 증기기관을 연구하고 손본 끝에 경제에 유용한 수준으로 개선된 그때가 인류 역사가 가장 크게 요동친 순간이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증기기관은 왜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제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사상 처음으로
지구에 저장된 화석 연료를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석탄에서 석유와 같은 탄화수소에 이르기까지요. 처음으로 자원을 활용하게 된 거죠. 근력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자신의 근력이나 가축의 근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살았다면 풍력을 이용할 수 있고, 운 좋게 강가에 살았다면 수력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육 말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증기기관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우리 인간이 근력의 한계를 벗어나 화석 연료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화석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바뀌었어요.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한 학자가 쓴 글입니다. 토머스 멜서스가 쓴 글로 조금 우울하게 끝을 맺는데요. 언젠가 우리 대부분은 굶주릴 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요. 멜서스가 셈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구의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합니다.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 2, 4, 8, 16, 32 이런 식이죠. 세대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말이요. 우리가 지구에서 음식을 만드는 능력은 선형적으로만 증가합니다. 2, 3, 4, 5, 6 이렇게 말이요. 멜서스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개의 선이 언젠가 겹친다는 거죠.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음식 취득 능력을 앞지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인구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잔인하지만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인구 수는 고정되겠죠. 그리고 다시 증가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는 이 증감의 반복을 시각화했습니다. 우리에겐 매우 불편하고 나쁜 소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멜서스의 글은 놀라운 영향력을 가집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거나 멜서스 학파라는 말을 할 땐 칭찬의 뜻으로 하진 않습니다. 멜서스의 주장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미래를 잘못 내다봤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과거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글은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죠. 그레고리 클라크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근거를 보여드리죠. 그는 멜서스가 살던 영국의 과거를 돌아보고 멜서스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멜서스의 주장으로 첫 번째, 우리는 인구도 많으면서 높은 생활 수준을 바란다. 두 번째, 인구가 많고 가난한 상태와 인구가 적고 풍요로운 시대가 반복된다. 그럼 인구 수와 번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영국 인구 수를 가로축에 표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번영 정도와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세로축에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멜서스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약 1200년경 이후의 영국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레고리 클라크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수백 년 동안 멜서스의 주장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국은 많은 인구와 높은 번영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둘 다는 아니돼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1700년대 농업의 발달로 상황은 약간 좋아졌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멜서스의 주장은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멜서스 학파란 말을 완전히 틀렸다는 뜻으로 쓸까요? 기술의 발전에 답이 있어요. 산업혁명이 그 답이죠. 멜서스가 글을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증기기관이 영국 전체에 퍼져 온갖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유럽을 지나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류는 공업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공업화 시대가 도래하자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달라져 버린 거죠. 무슨 뜻인지 다시 짚어볼게요. 그레고리 클라크의 자료로 그린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죠. 수백 년간의 번영도와 인구수에 대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1800년 즈음에서 멈춰봅시다. 바로 멜서스가 그 글을 쓰던 무렵이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이때부터 그래프를 계속 그리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1200년부터 1800년까지 영국의 모든 자료를 줄여서 그래프 한쪽 구석으로 치워야 합니다. 1800년대와 1900년대에 일어난 일들 때문인데요. 영국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멜서스가 글을 쓰기 이전 수백 년 동안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가 부유해지고 번영하는 현상과 급격한 인구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멜서스가 말한 두 상태 사이에서의 반복은 사라져버립니다. 영영 없어지죠. 산업혁명과 증기기관, 그리고 그로 인한 발명들이 인류를 완전히 다른 궤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나 전 세계를 두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발전 시대에는 인간과 지구의 관계가 바뀌어버렸고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 또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인류의 현재 상태와 높은 삶의 수준을 영위하는 데에는 기술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7년 전 벌어진 세기의 대결. AI가 둔 한 수가 인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도 씁니다. 그것도 훌륭한 실력으로 말이죠. 인간과 AI. 다음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앤드루 메가피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가 쓴 책 제2의 기계 시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다가올 사회를 진단하는 키워드가 됐죠. 기후변화, 양극화, 심지어 전쟁. 인류에겐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요. 누군가 짠 나타나 해법을 들려줬으면 쉽죠. 앤드루 메가피에게 청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앤드루 메가피입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하죠.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활이 산업혁명 이후 얼마나 빠르고 크게 향상됐는지 살펴봤죠. 현재에도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부유합니다. 인구도 증가했어요. 부유하고 산업화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발전한 만큼 이에 따라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는 지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부터 많은 이들이 지구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방식도 걱정해요. 특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지금 지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우리는 더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건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 1970년 4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지구의 날을 축하했죠. 1970년에 지구의 날을 축하하게 된 계기는 재밌게도 그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달의 궤도를 돌던 우주 비행사들이 달 위로 떠오르는 지구를 본 겁니다.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한 명이 컬러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달 표면 위로 떠오르는 지구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이 믿기 어려울 정도죠. 척박하고 바위뿐인 회색 달과 지구의 모습이요. 우주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름답고 푸른 빛이 나는 지구의 반쪽이 떠오릅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특별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는 지구도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활한 우주에서 찍힌 지구의 모습을 계기로 환경운동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야. 우리는 지구를 잘 지켜야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답고 연약한 지구 말이야. 이 사진에서 달력이 붙어 1970년 4월 처음으로 지구의 날을 축하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보기 끔찍했고 변화가 필요하다 느꼈던 거죠. 그 끔찍한 상황이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심각한 환경오염. 도시에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차 있었고 강도 오염됐습니다. 산업화된 부유한 나라에서는 더 심했어요. 인간은 아주 심각하게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었죠. 사람들에겐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더 소비하려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선택하길 원하죠. 두 번째로 유한한 지구의 자원입니다. 유한한 행성은 무한한 성장과 추출을 감당할 수 없죠.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금속과 광물을 파내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구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빼앗고 있는지요. 경제발전과 삶의 수준 유지를 명목으로 말입니다. 1970년 지구의 날부터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1970년 당시의 증거를 확인한다면 여러분도 크게 걱정될 겁니다. 1800년부터 1970년까지 약 170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1대1 대응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한 정도와 지구 차원을 이용한 양 말입니다. 1800년부터 1970년까지 170년간 미국의 GDP 그래프입니다. 한 가지 선을 더해 볼게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죠. 이 두 개의 선은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인간은 매년 지구로부터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얻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죠. 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물, 비료에 쓸 무기질, 종이나 목재처럼요. 그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인간 사회가 번영할수록 자원의 소비 또한 증가합니다. 1970년 지구의 날에 모인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돼선 안 된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린 유한한 행성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주장이 오늘날까지도 들려오는 환경운동의 시초입니다. 1970년쯤부터 시작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죠. 그중 하나가 탈성장 운동입니다. 계속해서 번영을 추구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경향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반대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등을 돌려야 한다는데요. 더 풍족함과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인구로부터 말입니다. 풍요를 원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탈성장 운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탈성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요. 1970년 이후 탈성장을 받아들인 곳은 없습니다. 그저 계속 성장하기만 했죠. 지구 전체의 경제 규모는 1970년보다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탈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죠. 1970년에 지구의 날을 만든 사람들에겐 끔찍한 일이겠죠. 우리가 지구로부터 계속 빼앗으며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구 자원을 소진할 거라는 논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1970년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을 소진해버리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1970년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미국 전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무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얼마나 많이 생산될까요? 미국에서 나는 수억 톤의 작물은 매년 증가하고 또 증가하죠.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농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살펴본다면 거의 일정하거나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은 증가했고 비료, 농업용수, 경작지는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농사에 필요한 것들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예요. 확실히 1970년대에는 이 현상을 아무도 예상 못했죠. 매우 좋은 경향입니다. 더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걸 얻으니까요.
더 많은 경작물과 더 큰 수확량을 더 적은 비료와 물, 더 좁은 경작지에서 얻고 있어요. 지구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 성장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거죠. 더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이 현상은 농업 분야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비료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높은 삶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뤄낸 걸까요? 무엇이 자원의 소비와 지구 착취로부터 우리의 번영을 별개로 만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주의 한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1990년대 초의 신문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라디오쉑이라는 회사의 광고를 보게 되죠. 라디오쉑은 미국 전자기기 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점의 판매 광고를 보게 됐죠. 신문을 본 남성은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여기 전자기기 상점 광고가 있네요. 당시 이 광고에서 팔던 물건이 15가지가 있는데 이 15가지 중 13가지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갔죠.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카메라를 갖고 있지도 캠코더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도도 없어요. 이런 물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이나 소통을 안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취미 생활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단지 각각의 기기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소비재를 써가며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아주 작고 가벼운 기기 하나로 필요한 걸 모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비와 자원 착취의 분리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알고 싶다면 아이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경제 전반에 걸쳐 가시적인 방법이든 무형의 방식이든 모든 산업계에서 우리는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더 적은 수의 원자와 분자, 더 적은 물질만으로도 풍요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기술 발전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우리가 기술 발전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기술 발전이 마법처럼 환경 오염을 없애고 마법처럼 생태계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도 필요해요. 바로 행동을 촉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1970년 4월, 첫 지구의 날에 행동을 촉구했던 사람들처럼요. 사람들이 정부에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당장 멈춰야 한다. 당신을 투표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구를 보호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말이다. 또 필요한 건 국민의 말을 듣는 정부죠. 국민의 말을 들어 오염을 줄이도록 명령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보호하고 더 이상 고래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정부 말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산 시스템 밖에서 보호받아야 할 종들이 있어요. 이는 매우 섬세한 일입니다. 현명하게 행동을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하죠. 이걸 해낼 수만 있다면 지구의 미래는 실로 긍정적일 겁니다. 우리는 현재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죠.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지구 온도가 오르고 있고 우리는 매일 그 증거를 마주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활동 대부분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지구 온난화를 쉽고 빠르게 해결한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구를 더 잘 보살피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야기하는 최악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기술 발전과 현명한 규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7년 전 벌어진 세기의 대결. AI가 둔 한 수가 인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도 씁니다. 그것도 훌륭한 실력으로 말이죠. 인간과 AI. 다음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앤드루 메가피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가 쓴 책 제2의 기계 시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다가올 사회를 진단하는 키워드가 됐죠. 기후변화, 양극화, 심지어 전쟁. 인류에겐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요. 누군가 짠! 나타나 해법을 들려줬으면 쉽죠. 앤드루 메가피에게 청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앤드루 메가피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하죠. 이번 강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죠. 이 발전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세계의 디지털화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디지털 혁명이 1차 산업혁명에 맞먹을 만큼 놀랍고 극적이라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좋아해 마지 않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 내연기관과 함께 논의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현재 전 세계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실 1980년대 기준에서는 슈퍼컴퓨터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성인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글로벌한 지식과 정보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큰 발전이고 인류의 상태에 있어 큰 변화죠.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두 개의 영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생활을 해나가는 능력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능력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디지털 기술 이전에는 소통과 정보 공유가 부유한 계층에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네, 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일까요?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로버트 젠슨이라는 경제학자는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경력에서 자주 찾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였죠. 사람들의 생활과 수입의 변화를 관찰할 기회였습니다. 인도의 저소득 어부들이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가졌을 때를 관찰하게 됐죠. 휴대전화를 받기 전 어부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은 그저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어느 시장에 물고기를 팔지 결정해야 했어요. 어디가 더 값을 쳐주는지 소통할 순 없었고 그저 추측했죠. 안타깝게도 추측이 늘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물량이 너무 많은 시장에 생선을 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염가에 팔거나 내다 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죠. 생선을 내다 버린 그날은 허탕친 겁니다. 반면 가족을 먹이기 위해 생선을 구매하는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상점을 잘못 고른다면 예산이 부족해 생선을 살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젠슨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건 이와 같은 시장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라면 휴대전화의 도입이죠. 덕분에 어부와 구매자들이 시장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소통을 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룻밤 사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잡은 생선을 버리는 일이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러다 아예 없어졌죠. 그 누구도 시장을 잘못 고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선을 팔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없어졌고 낭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잡은 생선은 모두 같은 값에 거래됐죠. 어부들의 수입이 증가했고 구매자들도 쉽게 생선을 사게 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무미건조하게 표현합니다. 소비자 복지, 소비자 잉여. 전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말을 사용해 표현할 가치가 있거든요. 삶의 수준이 더 나아진다는 걸 나타내죠.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어쨌든 젠슨은 인도의 이 작은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디지털 기술의 보급으로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자유경제의 이점이 급등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운 좋게도 한국이나 미국 등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보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소통과 지식의 부재를 겪는 일도 사라졌기 때문이죠. 모두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모든 게 극적으로 발달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달할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혁명의 두 번째 결과는 창의적인 컴퓨터의 등장입니다.
인간은 오래전에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인간이 잘하는 것과 컴퓨터가 잘하는 것이 따로 있다. 이 추정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죠. 우선 우리는 마침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놀라울 만큼 훌륭하게 인간의 말과 언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개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에도 성공했죠. 여전히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건 공상과학 소설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실시간 번역 같은 복잡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작업을 인간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최근까지는 사실이었죠.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생각과는 멀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역사에서 인간이 해야 한다고 여겼던 두 번째 영역은 바로 패턴 인식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의료 사진으로 병을 진단하는 일에 아주 서툴렀죠. 잘하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제법 괜찮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인간이 의료 이미지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시대를 과거로 기억하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이 병을 진단하는 걸 끔찍하다고 여길 수도 있죠. 인간보다 컴퓨터가 훨씬 잘할 테니까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한 걸까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번역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낸 걸까요? 또는 이미지를 보고 병을 정확히 진단하도록 한 걸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사실 컴퓨터가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 컴퓨터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인간이 파산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헤밍웨이의 글을 떠올립니다. 헤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진적이고 갑작스럽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발전의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분야는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요. 기대가 컸지만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컴퓨터에게 다른 언어들을 가르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패턴을 파악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가 되어서야 인공지능 시스템과 머신러닝 시스템이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드는 법을 알아냈기 때문이죠. 컴퓨터에 좋은 번역 예시를 충분히 보여주거나 이미지와 진단명을 비교한 예시들을 충분히 보여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발전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생각, 다시 말해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패턴 인식이 필요한 일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창의성을 오로지 인간의 능력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낡은 생각인지 바둑을 예로 들어보죠. 바둑은 동아시아에서 천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인기죠. 바둑을 두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팀이 바둑에 또 도전했죠. 2016년,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바로 훌륭한 재능의 바둑 챔피언 이세돌 씨죠. 구글 딥마인드는 이세돌 씨에게 5판 3선승제 경기를 제안했습니다. 2016년 봄 서울에서 열렸죠. 아무도 그 경기가 그토록 치열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파고라는 이 시스템은 이세돌 씨를 상대로 4-1로 승리했습니다. 이 자체로도 놀랍지만 제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알파고가 인간 바둑기사라면 두지 않을 수를 두었다는 겁니다. 매우 기발한 수였죠. 그 덕에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인간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창의적인 존재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예시가 수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문장이나 단어 몇 개를 주고 이미지를 만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능이 뛰어난 인간 화가의 그림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구시대적인 생각, 다시 말해 인간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더 빠르게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직이 올까 걱정합니다. 컴퓨터가 이처럼 능력을 갖춘다면요. 저도 그 걱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걱정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놀라운 기술의 시대로 깊게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직 대량 실직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일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저도 이론적으로는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언젠가엔 이런 경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인류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데 인간의 노동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경제 말입니다. 제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대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이 그중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급격한 디지털 발전과 디지털 소통, 패턴 인식, 창의성의 급증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전 세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겁니다. 7년 전 벌어진 세기의 대결. AI가 둔 한 수가 인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도 씁니다. 그것도 훌륭한 실력으로 말이죠. 인간과 AI. 다음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앤드루 메가피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가 쓴 책 제2의 기계 시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다가올 사회를 진단하는 키워드가 됐죠. 기후변화, 양극화, 심지어 전쟁. 인류에겐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요. 누군가 짠! 나타나 해법을 들려줬으면 싶죠. 앤드루 메가피에게 청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앤드루 메가피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하죠. 이번 강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와 이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이른바 괴짜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최근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많은 CEO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테크 기업입니다. 왜 온갖 회사의 CEO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테크 기업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걸까요? 여기엔 부가적인 몇몇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이 회사들이 기업 운영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화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에는 당연히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서버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용량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칭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모든 경영진은 테크 기업이 다르게 운영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점이죠. 테크 기업을 일반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큰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테크 기업이 밀집된 경제 분야가 있다는 건데요.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부르며 테크 기업이 여기 속합니다. 저는 테크 기업이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전 이 회사들을 괴짜 회사라고 부릅니다. 괴짜는 너무 학구적이거나 멋지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 쓰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 미국에선 칭찬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문제를 깊게 탐구하고 혁신적인 답을 내놓는 사람이죠. 이 많은 괴짜들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과 모든 변화를 마주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회사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들이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전 이런 탈바꿈이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그리고 장차 전 세계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미국 50대 기업을 뽑아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로축에 그 기업의 한 해 수입을 기록합니다. 가로축에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록하고요. 그리고 각 기업을 원으로 표현하는데 원의 크기는 주식시장 가치인 시가총액에 비례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파란색 원은 다른 분야의 기업을 뜻하고 녹색 원은 테크 기업을 의미해요. 2000년의 그래프에도 테크 기업이 있긴 합니다. 녹색 원들 보이시죠? 대부분 아주 젊은 기업들입니다. 오래된 기업만큼 수입이 많거나 가치가 높지도 않습니다. 원이 다른 기업만큼 크지는 않죠. 이 그래프를 동영상으로 만들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2000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거죠. 더 최근에 와서는 녹색 원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기업이 되어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미국 주요 대기업에 있었던 커다란 변화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탄생한 겁니다. 이 세대가 미국 경제에서 엄청난 가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작업을 해볼까요? 이 기업들로 2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대신 말이죠. 지도에 배치하는 겁니다. 각 기업 본사의 위치대로 회사들을 두는 거죠. 여기 2000년 지도를 보시죠. 대부분의 원이 미국 동부에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미국 동부에 있다는 뜻이죠. 녹색 원이 무리지어 있는 게 보이시죠?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죠. 시애틀 근처의 이 큰 원은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제 같은 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그로부터 22년 뒤인 2022년에는 원들이 미국 서부로 옮겨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무게중심이, 다시 말해 미국 경제의 무게중심이 서부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아주 빠르면서도 심오한 변화죠.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라별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기술 집약적인 경제 영역에 대응할 줄 아는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늘 온갖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말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좁은 지역에 밀집된 소수 기업만이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변화란 뭘까요? 제가 많은 걸 배운 한 대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 마셜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윌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였죠. 나사는 선구자들 중 하나입니다. 로켓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에서 말이죠. 시스템 공학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게 서로 맞물려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 번의 실수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되니까요. 실수 한 번으로 임무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시스템 설계를 한다. 발사 전에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자. 그 후 이어진 이야기가 흥미로웠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획하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모든 게 제대로 됐는지 따져보느라 말이죠. 불필요한 확인 과정을 두세 차례 반복했고, 시스템 공학에 앞서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정작 실험은 부족했습니다. 충분히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달에 인공위성을 보내려면 1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윌과 동료들은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본 거죠. 20%나 50%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90%를 줄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억 달러나 더 적은 예산으로 달에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나사의 상관 한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어디 보여주게. 결국 윌과 동료들은 테스트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죠.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을 시험해보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설을 수십만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달러도 아닌 겨우 수십만 달러로 말이죠. 물론 완벽하게 설계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 작동했습니다. 이 변화에서 말하고 싶은 건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더 빠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돈이 덜 들고 더 저렴한 방법을 시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 것에서 다시 배우자.
임무를 완수하려고 모든 걸 완벽히 계획하지 말고요. 훌륭한 방법이죠. 그런데 윌과 동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스마트폰을 보세요. 스마트폰은 참 놀라운 도구죠. 놀라운 기술의 집약체예요. 그리고 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통신위성을 만드는데 5억 달러가 들어요. 스마트폰은 500달러 정도가 들죠. 통신위성에는 왜 0이 6개나 더 붙는 걸까요? 그 비용이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스마트폰을 우주로 띄워보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스마트폰을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구로 전송됐죠.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윌과 동료들은 결국 나사를 떠났습니다. 플래닛 랩스라는 회사를 차렸죠. 이 업체는 매일 지구의 모습을 담습니다. 인공위성이 매일 지구의 모든 표면을 찍어 보내는데요. 보통 우주에서 사진을 받는 비용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결이 뭐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는 5에서 6년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올려보내죠. 그의 인공위성은 작습니다. 기성 통신위성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인공위성 몇 대가 멈춰도 괜찮아요. 모두 작동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분을 많이 만듭니다. 빨리 새 위성을 쏘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죠. 그리고 세 달에 한 번 발사 때마다 한 가지 실험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카메라나 새로운 무선 통신 장치를 달아봅니다. 발사할 때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실험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3개월 뒤에 발사하게 될 인공위성에는 새 카메라나 새 무선 통신 장치 또는 새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의 업체가 제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주기는 10년도 5년도 아닌 겨우 3개월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의 변화가 회사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을 갖는 거죠.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너무 많이 하고 실험, 반복, 학습, 빠른 피드백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괴짜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믿습니다. 반복, 짧은 주기, 학습, 피드백이 더 빠른 발전을 만든다는 거죠. 우주로부터 사진을 받는 것처럼 매우 힘든 문제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회사가 점점 테크 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점차 모든 회사가 괴짜들이 생각해낸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학습하고 사실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는 거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기업과 산업 그리고 더 많은 세계 경제 부문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겁니다. 7년 전 벌어진 세기의 대결. AI가 둔 한 수가 인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도 씁니다. 그것도
훌륭한 실력으로 말이죠. 인간과 AI. 다음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앤드루 메가핀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가 쓴 책 제2의 기계 시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다가올 사회를 진단하는 키워드가 됐죠. 기후변화, 양극화, 심지어 전쟁. 인류에겐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요. 누군가 짠 나타나 해법을 들려줬으면 쉽죠. 앤드루 메가필에게 청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앤드루 메가피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하죠. 이번 강의에선 인간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과 지구의 모든 생명을 구분하는 특징에 대해서요. 다시 말해 인간이란 얼마나 특이하고 독특한 존재이며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화성에 물건을 보낸 유일한 종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지구의 어떤 존재에게도 없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에게 이를 기대하지는 않죠. 진화론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달이나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겠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군요. 왜 특별히 우리일까요? 다시 말해서 지구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 무엇이 구별되기에 인간이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게 된 걸까요? 스티브 스튜어트 윌리엄스라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에 대해 통찰력 있는 말을 했죠. 1만 년 전 침팬지 문화의 정점은 나무 막대를 개미굴에 쑤셔서 개미를 꺼내 먹는 것이었죠. 오늘날 침팬지 문화의 절정 역시 나무 막대를 개미굴에 넣어 개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침팬지에게도 문화가 있지만 그 문화는 빠르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비교해 볼까요? 인간은 1783년에 처음으로 지구 지표면을 벗어났습니다.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열기구를 발명했죠. 인간을 지표면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간이죠. 1914년엔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눈부신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1969년 인간은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1976년에는 처음으로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했죠. 이제는 태양계 전체와 그 너머로 우주 탐사에 나섰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화성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의 발전 능력은 유일무이합니다. 비교 불가죠.
그럼 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쇼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도전을 맞아 빠르게 진보하는 능력. 이를테면 우주선을 다른 행성에 보내는 것과 같은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이들이 단순한 답을 내놓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지능 때문이라고요. 우리 종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 관점은 아주 오래됐어요. 인간이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유일한 종인 이유는 우리가 매우 똑똑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부분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구상 다른 종보다 여러 면에서 더 영리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개개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남을 만큼 똑똑하진 않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누구든 한 명을 데려다 낯선 환경에 던져놓는다면 간단한 것도 못할 겁니다. 음식을 찾을 줄도, 영양 상태를 유지할 줄도 모르죠. 어디서 깨끗한 물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속수무책이죠. 사실 이보다 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죠. 인간은 그 일을 해낼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지 못합니다. 바로 불 피우기입니다. 혼자서 방법을 알아내는 인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불을 피우고 꺼뜨리지 않는 법을 말이죠. 이 점이 참 재미있죠. 인간이 지능적이라는 개념에 큰 흠집을 내거든요. 인간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을 스스로 피우지 못할 만큼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실 매우 단순해요. 불을 피우고 유지하는 법을 개개인이 알 필요는 없죠. 인간 집단이 알고 있으니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개별적으로는 똑똑하지 않아도 무리를 지은 인간은 놀라울 만큼 지능적이라는 거죠. 차를 어떻게 만들고 로켓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요. 불을 피울 줄 아는 사람도 없죠. 필요하다고 해서 연필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없듯이요. 우리 개개인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을 보존할 사회 집단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식이 쌓이고 급속히 발전하죠. 진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인간 집단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종입니다. 관련 없는 사람들과도 큰 집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종이죠. 일을 나누고 전문화하며 우주선 발사, 자동차 제작 같은 일을 해냅니다. 통신망을 세우거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데 성공했죠. 우리의 큰 사회 집단이 이 모든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하는 법도 알아냈죠. 반면 개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에 무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인간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영리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회화하는 능력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포유류보다 말이죠. 가장 가까운 종인 영장류보다도요. 어떤 관점에서 인간 개개인은 개미나 벌에 더 가깝습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에 가깝기보다는요. 개미나 벌은 때로 있지 않으면 무력합니다. 우리를 묘사하기에 개미나 벌이 더 가깝습니다. 개별적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과는 다르죠. 인간에 대해 생각했을 때 놀랍도록 사회 의존적이고 성공적인 종이라고 본다면 몇 가지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뇌가 왜 이토록 이상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인간의 인지 편향 항목을 보면 약 200개의 목록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추론 능력의 결함이 200개나 있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결함을 200가지나 갖고 있는 걸까요? 매우 지능적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머릿속 컴퓨터에 왜 200가지의 버그가 있는 걸까요? 이를 더 쉽게 이해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200개의 항목 중 많은 부분이 인간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지 편향이 인간을 어떻게 도울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심리학에서 가장 흔한 발견 중 하나이자 수없이 증명 가능한 것은 인간이 자신을 과신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정신 능력,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도덕성과 품위를 너무 높게 평가해요. 자기애가 참으로 강하죠. 하지만 강한 사회적 동물의 일원이라고 보면 우리의 과한 확신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하는 인간에게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데이비드 마멧 감독이 만든 훌륭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라는 영화로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죠. 영어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신뢰와 사람을 합친 단어입니다. 사기꾼은 누군가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죠. 그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사기꾼의 돈을 갖다 줍니다. 바꿔 말하면 사기꾼은 매우 신뢰받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기꺼이 가져다 줄 정도로요. 이 영화에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이 사기꾼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신뢰의 게임이야. 왜냐고? 자네가 내게 믿음을 주어서? 아니, 내가 자네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이지. 이 대사를 통해 저는 과잉 확신이라는 현상을 이해했어요. 경영을 공부한 제게는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과잉 확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난처해질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죠. 제품이 얼마나 성공할지 여러분도 과잉 확신하게 될 거니까요. 또는 프로젝트를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또는 회사의 가치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괴짜들은 이러한 편향을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과잉 확신이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방법이죠. 많은 산업에서 이들 괴짜 기업이 성공하는 걸 볼 수 있는 큰 이유입니다. 괴짜 회사가 과잉 확신을 방지하는 방법은 애자일이라는 민첩한, 날렵한이란 뜻으로 큰 업무를 작게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마감 기한을 짧게 잡은 작은 프로젝트 여러 개를 만들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실히 측정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6주의 시간이 있다면 오랫동안 자기 확신으로 자신을 속일 겁니다. 만약 시간이 3주로 줄고 3주마다 성취도를 평가받는다면 자신이나 남을 속이는 과잉 확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애자일 방법론, 즉 빠른 주기의 방법론은 현실을 이용해 너무 늦기 전에 과잉 확신을 바로잡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제1의 기계시대는 인간 근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화석연료 속에 저장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거의 끊임없이 근력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2의 기계시대인 지금 우리의 지적 능력에 대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을 더 증폭시키고 더 활용하며 증가시키고 있죠. 저는 우리 지적 능력이 적어도 근력만큼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데에 말이죠. 따라서 저는 무한히 증가하는 우리 지적 능력이 근력이 증가했을 때만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낙관합니다. 기술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더 강력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묻죠. 미래의 경제에서 사람들은 뭘 해야 하나요? 인간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은 뭘까요? 다시 말해 나 또는 내 아이들이 높은 삶의 수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가져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낼 수 있죠. 저는 그게 기계가 할 일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반응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종족이죠. 그러므로 강한 사회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훌륭한 조직자나 설득자, 협상가, 조정자가 사라질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을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한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미래의 경제시장에 많은 사람이 다양한 능력을 펼칠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